저 화장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하고 옷은 이거 입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홍콩에 온 지 오늘 3일째입니다. 일하는 일정은 어제 이제 다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관광을 하러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하고 나갈 준비하려고요. 아, 홍콩이 먼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목도 막 칼칼하고. 자, 일단 선크림. 아, 나 거울이 없는데. 화장을 해야 되는데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어서 뭐 쓰는 거울을 뭐 해야 될까. 이 호텔이 참 좋은데 화장대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거울이 저기 침대 머리맡에 보이시죠? 이거 여기 있어요. 오늘이 지금 1월 11일이죠? 1월 11일인데 홍콩 날씨가 어떠냐면요, 낮에는 선선해요. 덥지도 않고 그냥 선선하고요. 가끔 뭐 날씨에 따라서 살짝 더울 수 있는 정도? 밤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 있는 곳에 가서 그런지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런 거 얇은 거 하나 입고 돌아다녀도 될 만큼이에요. 낮에는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리따움 프라이머.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인 화장을 시작해보죠. 먼저 케이트 파운데이션. 이거는 좀 파우더리하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여기가 호텔이 좀 빛도 잘 안 들어오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렇게 제 뒤를 보면은 창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뷰가 진짜 안 좋죠. 여기가 지금 약간 까만 그 썬팅지?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가지고 빛이 잘 안 들어와요. 방 자체도 불이 그냥 이런 은은한 조명? 방이 조금 어두워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화장실은 밝은데 화장실에다가는 카메라 놓고 화장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어제 인터뷰 같은 거를 이제 했는데 제가 원래 조금 성격이 뭐라 해야 되지? 잘 안 웃는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저보고 좀 좀 차갑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제 인터뷰하고 할 때도 계속 이렇게 웃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찍힌 거 보니까 완전 표정이 막 안 좋아, 막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좀 내가 표정이 안 좋구나. 난 분명 웃고 있다고, 미소를 띄고 있다고 인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찍힌 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좀 나 열심히 한 건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의가 없고 뭐 하기 싫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뭐 콜라보도 해보고 이렇게 해외로 출장도 와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눈썹. 이거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명도별로 눈썹 있는 거예요. 브러쉬가 이렇게 양쪽으로 달릴 거예요. 오늘은 약간 이렇게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어가지고 제가 평소 하던 거보다는 살짝 여성스럽게 하려고요. 그래서 눈썹도 원래 제가 산을 많이 살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은 살짝 일자 느낌으로 그려줬어요. 아, 저는 눈썹 그리는 게 진짜 시간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눈썹은 그렇게 매일 그리는데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키스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아, 여기 조명이 빨개가지고 색깔이 잘 안 보여요. 잘 되고 있는 거겠죠? 일단 눈썹 이 정도로 하고 음영은 역시 제가 좋아하는 소바로. 하고 오늘은 약간 핑크핑크하게 해볼까요? 오랜만에?
이 웨이크메이크 섀도우 팔레트를 써볼게요. 이거는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은 모든 컬러의 메이크업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색깔을 먼저 베이스로. 저는 진짜 펄이 너무 좋아요. 펄 섀도우가. 지금 방 조명이 붉어가지고 지금 거울로 보는 저도 색깔이 잘 안 보이거든요. 카메라에도 잘 안 보이겠네요. 색감이 정확히 안 보이는 거는 지금 상황상 조금 어쩔 수 없어가지고 네,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조금 더 핑크빛이 도는 펄을 발라볼게요. 약간 면적이 조금 좁게 발라줘볼게요. 언더도 역시 슥슥. 그 다음에 이걸로 해볼게요. 지금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언더로 너무 많이 내려간 것만 조금 털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전 붉은색 이거를 사용해볼게요. 어제 저 콜라보 했는데 그 홍콩의 인기 뷰티 유튜버거든요. 그분이 제가 파우치에 챙겨온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뽑아달라 했더니 이 팔레트에 뽑았는데 이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라인을 그려볼게요. 라인은 이거 홀리카홀리카 섀도우 팔레트인데 이 구데타마 이게 있어요. 귀엽죠? 이 중에서 짙은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일단 그려줄게요. 하고 언더랑 삼각존도 너무 처지게 그렸네. 이렇게 하고 제 아이 메이크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애교살 반짝이 요거 두 개 섞어가지고 좀 발라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음 클리오 브러쉬 펜으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한번 속눈썹을 붙여볼까요? 속눈썹은 아리따움 아이돌 래쉬. 아 근데 가위가 없는데 가위가 없어서 눈썹 칼로 이게 될까요? 오 잘랐습니다. 이게 앞쪽이랑 끝쪽이랑 길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아서 잘라서 써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속눈썹 잘 안 붙이지만 네 그렇더라고요. 속눈썹을 이렇게 붙였고요. 이 에뛰드 컬픽스 뷰러로 마스카라는 메이블린 클리오 킬블랙으로 다시 속눈썹을 좀 그려주고요. 전 이거 아래 속눈썹 그릴 때 막 그려도 어차피 마스크라 하면은 얘가 이렇게 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그린 거 티 안 나고 이상하게 그려도 괜찮더라고요. 일단 뷰러로 아래도 한번 찝어줄게요. 블러셔는 이거 시크릿키. 이거는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발색 잘 되더라고요. 이걸로 먼저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확실히 가로 타입보다는 이렇게 약간 크림 제형? 이런 제형으로 된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블러셔 하고 쉐딩은 이걸로 이거랑 이거 섞어서 턱 쉐딩 해줄게요.
붓이 너무 조그맣지만 쉐딩 이렇게 해주고 립은 클리오 누디한 색으로 먼저 베이스를 해줄게요. 향이 좋아요 진짜. 아이고 색깔 진짜 예쁘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웨이크메이크 빨간색 립스틱 톡톡톡톡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랐어요. 하이라이트는 맥. 저 하이라이트 브러쉬는 따로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 부분하고 눈썹 뼈 밑에 그리고 여기 코끝 그 다음에 여기 콧대 이 부분은 살짝 띄워서 발라줄게요. 왜냐면 이렇게 일자로 쭉 그어버리면은 코가 너무 길어 보이고 코가 길어 보이면 노안으로 보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좀 살짝씩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 콧대, 코끝 이렇게 칠해줄게요. 메이크업은 끝인 것 같아요. 이제 머리를 해볼게요. 거울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머리를 양갈래로 오늘 따으려고요. 양갈래는 하는 게 너무 간단한데도 진짜 약간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흐트려줘요. 반지를 끼면 항상 이런 일이 묶어주고 막 이렇게 잡아 빼줍니다. 그다음에 고데기로 제가 고데기 잘 못하지만 이렇게 이렇게만 할까요? 더 건드렸다간 더 망할 거야. 난 고데기를 못하니까. 저 화장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하고 옷은 이거 입었고요. 치마 네, 이렇게 준비했고요. 저는 이제 나가서 놀아보겠습니다.